자, 이렇게 해놓고 저는 존버 타겠습니다. 75층 올 때까지 존버. 아, 근데 75층 이거. 어, 뭐야? 어? 아,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저 여러분들 미스터 피자 주문 좀 하겠습니다. 야, 서버가 다운되기 직전인데? 잠깐만! 아, 좀 나와봐요! 저 좀 결제 좀 하게! 아니, 전화로 주문하면 모코코 응모가 안 된다고. 와! 이거 뭐야! 뭐야! 결제 되는 줄 알았는데! 서버! 우리 떡사, 이씨! 뭐예요? 다 했는데! 아, 제발. 제조죠, 제조죠. 어, 되냐? 어, 되나? 어, 되는 것 같은데? 어, 일단 결제 들어갔어. 정상적으로 주문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피자 좀 가져올게요. 쿠폰, 이것이 모코코 쿠폰. 쿠폰을 얻었고요. 일단은 요걸로 샀습니다, 여러분들. 페페로니하고 무슨 그거였는데. 아, 배고프다. 라지입니다, 라지. 빵을 저기 치즈 크러스트로 주문해가지고. 현장 꼬마.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준수해. 이게 아마 페페로니하고 같이 있는 건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머. 야, 근데 이거 레귤러 시켜도 되겠다. 라지니까 엄청 크네. 남겠다, 남겠어. 아, 알바가 이거 좀 잘 못 잘랐네. 누가 자른 거야, 이거? 뭐야? 누구야? 밀린 주문이 몇 개인데 그걸 하나하나 다르고 있겠어? 지금 피자 주문이 밀려가지고 그랬나 보네. 근데 자르는 게 좀 개떡 같아도 피자는 맛있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먹고 바로 가볼게요. 야, 솔직히 3회 6세트 효과 이거 쓰라고 한 건지 잘 몰랐는데 이거는 무조건 써야지. 잠깐만, 그러면은 6세트 효과를 만약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이거 한 20% 넘길라나? 어, 그럼 쓸 것 같은데? 과거의 리퍼 쌉가능인 것 같은데 이거. 야, 근데 아까 1패, 2패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니만 그 뒤로 뭐 소식이 없다. 개자리거립니다 지금. 대부분 1패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싸발적인 거야. 3패 갔다고요? 야, 거기 진짜 내가 봤을 때 들찍인 것 같아. 하여튼 다 무시하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제작진들은 무슨 마음일까? 정성껏 만들었는데. 저랑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가실래요, 여러분들? 리허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돌리 파티. 아, 근데 어떨라나? 궁금하겠다. 리허설이라가지고. 여기서 잠깐! 이번에 나온 분단장 레이드 코크 세이튼에서는 난이도가 기존에 있던 노말과 하드가 아닌 리허설과 노말이 있는데, 리허설이 기존의 노말을 대체하고, 노말은 기존의 하드를 대체한다고 하며, 리허설 난이도는 아이템 레벨 1385부터 입장 가능하며, 노말 난이도는 아이템 레벨 1375에 입장 가능하다. 가봅시다. 와, 진짜 분위기 보소, 이거. 야, 몬스터들 되게 잘 뽑았는데? 오, 뭐야? 우와, 뭐야? 우와! 야, 뭐야! 잘 만들었다. 일단 스킵 없이. 파티원분 계신가? 아, 여기 있네. 저 파티 초대 좀 해주시겠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맞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이고. 잠깐만요, 그 퀘스트. 아, 그 아직도 안 깼어? 뭐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한데, 뭐 퀘스트가 있나요? 무슨 퀘스트요? 어디서? 아, 스토리 보는 거래요? 아, 스토리, 아. 넘기자고요? 똑같네. 우리 늦게 오신 분 배려해야지. 우리 늦게 오신 분. 그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마울까? 아, 네, 진짜 기가 막히나 연출. 여기서 잠깐, 이번 레이드에서는 리아키스의 욕망 게이지와 비슷한 광기 게이지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광기 게이지는 50%를 채우면 붉게 빛나면서 십자로 터지는 레이저를 발사하고, 이 레이저는 본인은 맞지 않지만 다른 파티원이 이 레이저를 맞으면 광기 게이지가 찬다. 그리고 이 게이지가 100%가 되면 광대 인형으로 변신한다. 광대 인형으로 변신했을 때 W를 눌러주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의 광기 게이지가 줄어들어 인형 변신을 늦출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게이지가 오히려 증가하니까 주의하자. 근데 이거 바드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 힐 장판 포기해야 됩니다. 아, 저는 어차피 안 먹을게요. 하트?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이거 똑같은 거 쫓아가는 거. 힐 안 먹어도 돼서. 어, 이거 도망가야 돼요. 나쁨. 이거 나쁨. 오케이. 아, 오케이. 델라 좀 줬어요. 바닥 이거 뭐죠? 이거 무력화 이거 그리고 보라색 보면은 반사 데미지 이제 나오겠다. X 버전으로 여기 하트요. 한시 하트. 여기 그럼 여기다. 여기 여기서 잠깐, 이번 패턴은 체력이 110줄 근처에서 발동되는 패턴인데, 오른쪽 상단 맵을 기준으로 1시, 5시, 7시, 11시에 진짜 세이튼과 가짜 세이튼이 나타난다. 이때 한 명씩 위치로 가서 기다리면 얘가 별가루 같은 걸 던지거나 하트를 날린다. 내 세 명은 같은 동작을 하고 한 명은 다른 동작을 할 텐데, 그 한 명을 바라보면 패턴이 파괴된다. 이거 먹이는 거 같은데?
어, 이거, 같은 거 먹어야 돼. 이거 같은 먹, 거 먹으면 돼. 어.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됐어요. 내가 먹으면 돼. 한 명 없는데도 이 정도면 뭐 이거 이제 그거 따라. 아 이거구나. 거. 여기서 잠깐 이번 패턴은 체력이 85줄 근처에서 발동되는 패턴인데 모두가 광기 인형으로 변하면서 스킬도 바뀌는데 이게 인형들 동작이다. 자기 머리 위에 카드와 같은 달팡이에 서서 보스가 취하는 동작을 스킬을 눌러 같은 동작을 취해주면 된다. 만약 보스가 뒤로 돌아서 동작을 취한다면 그 동작을 제외한 다른 동작을 취해야 하니 주의하자. 아 잘못 눌렀어. 죽는 건가? 오 씨. 하나 더 하나 더. 많이 하네. 아 이거 반대야 이거 반대. 어 뭐야? 따라면 안 돼. 따라면 안 된다고요? 이거... 오씨. 어 이거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아래 히려. 아 제발. 오 살았다. 와. 폭죽이요? 하트. 하트 하트 11시 11. 아 이거 한시다 한시다. 아, 순아 너 왜? 네? 뭐야? 여기서 살았는데? 어 뭐지? 아... 어쨌든 살았어요. 이거 좀 있으면은 그것도 나와요. 모냥 모냥인데 룰렛. 어 룰렛도 조심해야 돼. 여기서 잠깐 이번 패턴은 룰렛 패턴이다. 쇠 체력이 쉰줄 즈음이 되면 막을 내리는데 막이 다시 열리면 룰렛 중앙에 세이튼이 있고 룰렛이 펼쳐져 있다. 패턴이 시작하면 룰렛이 돌아가는데 룰렛이 멈출 때 머리 위에 있는 카드와 일치하는 모양에 서 있으면 된다. 룰렛이 돌아갈 때마다 머리 위에 카드 모양이 바뀌고 색깔이 바뀌며 입금이 쳐져 있는 카드도 있으니 주의 깊게 보도록 하자. 눈으로 쫓아가는 중. 눈으로 쫓아가는 중. 이거 눈으로 쫓아가요? 어 나 눈으로 쫓아갔으면 쫓아. 아 뭐야? 딴 거였네. 호유. 에이스 리퍼. 에이스. 경기 뭐야? 그걸 깨면은 그녀에게 고백할 거야. 플래곤. 아. 오케이. 뭐라도 갈 수 있어요. 피해가 있어도 돼요. 아, 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아, 멍 때렸어. 아, 어, 잠깐만. 혼자, 혼자 컨트롤. 오케이, 오케이. 한테 그걸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트. 먹여줘야 되는 거, 먹여줘야 되는 거. 개빡세, 근데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아, 이거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이거? 아, 근데 리퍼들이 옛날로 돌아왔다. 돌아왔구나. 오케이, 밑에 시기. 강남의 거길, 이진우가다. 아이고 하트네! 요! 아 뭐야? 와 이거 무슨 동서남북을 다 끌고 다니는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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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로드 뒤에 있으면 쌉가든 오로드 뒤에 있으면 안 맞는다 메모 바짝 붙어있으면 기술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못 잡으면 게임 접어. 오 플래그? 아, 인정함 인정함. 오 잡아. 오 나 진짜 위험해. 우와 나 진짜 위험해. 어?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둘이면은 뭐 창술이면은 뭐 주사위 던졌어요. 어 주사위? 그냥 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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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요. 딜이 안 들어가. 전용세로 한번 막아줘. 씹어줘. 포션 먹어. 어 이거 네. 포션 없어. 포션 없어. 오 됐다. 카드끼리 부딪힌 건 타야 되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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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제발 그만 괴롭히고 그만 죽어. 와 개정상제. 아 근데 이걸 누쿨하네. 억울하네. 아니 근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누쿨하면서까지 빡딜을 해서 잡았지 않았을까.